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 1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죠.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미술 작가의 전시회 때 일입니다. 이 전시회 때 어떤 사람이 한 그림 앞에서, 다른 그림이 아니라 딱 그 그림 앞에서만 딱 서가지고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좋다. 아, 진짜 좋다.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좋다. 아, 참 좋다. 너무 잘했다. 라고 막 그 그림을 보면서 막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막 자기 그것을 보고 막 자기가 만들었다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혹시 당신이 반 고흐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그림의 액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창고 있을 때는 이 액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반 고흐의 그림이 딱 걸리니까 이 액자가 사네요. 네. 아, 액자가 너무 멋있다고 막 그 그림을 두고 액자를 보면서 막 자랑하고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시원치 않는 그릇일지라도요, 보석을 담으면 뭐가 돼요? 보석 그릇이 돼요. 진주를 담으면 뭐가 됩니까? 진주 그릇이 됩니다. 금 담으면요, 금그릇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것의 이름입니다. 간장통, 그러면 그 재질이 금이든 철이든 쇠든 뭐냐, 그 안에 간장이 담겼다는 거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아무리 금으로 화려한 어떤 금 사발을 만들어도요, 거기 사람 인분을 담으면 뭐가 돼요? 변기가 됩니다. 그게 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이아몬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사람 인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가 돼요? 변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도 변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것에 담겨있는 재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넣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것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무리 화려한 장식, 아무리 멋진 외관이 있다 할지라도요, 쓰레기 담으면 뭐예요? 쓰레기통입니다. 결국 쓰레기통입니다. 거기 금이 박혀있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든 쓰레기 담겨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고 살인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몇 마리 못 잡아서 허덕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이 담기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담기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크리브린 다니자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을 담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담으면, 주님을 담으면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데 결국 이것이 답이 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담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제 주보 이미지 보면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막 토기장이로 막 만들고 있죠.
그런 멋진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결국 무엇을 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담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부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담기,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담기 위해서.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정말 담아야 될 것, 정말 구체적으로 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 이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담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뭔가,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이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인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 쪽이고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담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녀든지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업고 담으면 됩니까? 아니 뭐 그 존재 자체를 막 구겨가지고 제 안에 넣을 수 있나요? 이게 뭐 사이코패스 같네요. 아무튼 뭐 그렇지 않되잖아요. 그럼 뭘 담느냐? 결국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보낸 시간을 담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추억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낸 경험을 내 안에 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또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격을 내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격체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울고 웃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경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거란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삶의 경험을 내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거의 10년 돼갑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제가 LA에서도 사역을 하고 클리블랜드에서도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바로 소설 같아요. 제가 LA 사회 갈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30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딱 딸랑 200불 들고 미국에 들어오셨대요. 불체자로 들어오셔가지고, 관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불체자로 사시면서 미국에서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제 뭐 서빙에 뭐 주 설거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인타운에서 큰 식당을 두 개 하고 딸과 함께 두 개를 하고 있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와, 소설 같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독일에서 광부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죽을 고생하고 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지내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멕시코에서 사업하다가 마피아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자로 이 미국 땅을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요 스토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간증과 그런 이야기, 삶에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목회자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렇게 고비고비 때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고비 때마다 인도하셨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경험들, 그 놀라운 은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뭔가 특별하게 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뭐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제가 좀 신방해서 선물을 좀 배달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우리는 좋은 공부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도 먹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놀라운 경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흔적일까요? 어떤 흔적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들, 사랑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흔적을 담아내고 그 흔적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때,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영광이 그 흔적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분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분 말씀대로 용서하고요. 그분 말씀대로 사랑하시고요. 그분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흔적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귀한 보배가 될 거란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은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배로 우리 안에 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요? 그 주님의 관계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5절의 감사더라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게 되고요, 그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송명희 씨 아시죠?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를 가지고 정말 가진 것 없고 건강도 못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분이신데 이 송명희 씨가 고백하는 나라고 하는 고백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놀라운 고백,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온몸을 비꼬아가면서 몇 마디 할 수밖에 없는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보배가 있으면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왜? 그 보배를 못 보니까. 그러나 그 보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이 송명희 씨만의 비밀, 이 비밀의 보물이 그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보배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보배가 있을 때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박해를 받아도요, 거꾸로 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심한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보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감정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네, 우리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아 너무 들떠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 물론 감사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감사할 능력이 없으면요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시면 알잖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일 있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다 누구나 다, 아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치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우리 기름에다는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성공을 담기 위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금통입니까? 아니면 돈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물론 생활하려고 필요하죠. 근데 돈 담으려고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려고 만든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담기 위해 만든 그릇이에요. 그 예수님 담다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믿음들, 그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보배를 가졌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을 담기가, 근데 그걸 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실 이제 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담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한 장의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예.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십자가를 품는 거죠. 십자가를 품는 겁니다. 힘들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뭐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손해보는 거,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손해보는 거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서로 걸어간다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질그릇과 같은 나지만 그 보배와 같은 십자가를 품고 있기에 그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소년만 보이지만 크게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소년을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마스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물론 우리 입장에선 기쁜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날이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아기 예수님은 어머님 마리아에게 젖을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크리스마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비참한 날인 거죠.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 그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그 질그릇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육체를 품으신,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세요. 결국은 바로 우리를 품기 위해서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요, 그 보배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배고 내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확장되면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보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배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보배로 생각하신다.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품기 위하여 인간의 그 질그릇과 같은 그릇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좌절하시고 낙망하십니까? 결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보배예요.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진다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보배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크리빈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예요. 우린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힘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배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